지난 영상에서 다뤘었던 밸런스 패치에선 P50과 맥10의 성능을 줄여서 다음 시즌에는 돌격 소총들이 부활하는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 시즌 돌격 소총 베스트4를 정해보겠습니다. 모두 좋은 총기들이기에 여러분들의 손에 맞는 총기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4위는 AK-117입니다. 준수한 화력과 연사력, 뛰어난 안정성, 그리고 48발의 지속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총으로 후에 나올 다른 돌격 소총들에 밀리는 안타까운 신세를 지고 있지만 군도님 같이 잘 쏘시는 분들이 잡으면 무서운 총기가 되기도 합니다. 파츠는 모노리식 국룰 세팅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바를 밀어내고 3위를 차지한 돌격 소총은 명불허전 25형입니다. 예전에 진행됐던 패치에서 버프를 받아 떡상했으며 2022년 시즌2 때 약간의 너프를 먹었지만 빠른 연사력에 상체 내방 그리고 무반동에 가까운 수평 반동까지 보유하고 있어 25형 원챔 유저들은 아직도 애용하는 소총이며 좌우반동이 심한 KN44나 아스발보다도 좋기 때문에 3위에 앉혔습니다. 파츠는 모노리식 국룰 조합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AK-117의 자리를 뺏은 돌격소총이자 출시 이래 적폐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돌격소총 M13. 빠른 연사력, 준수한 안정성, 뛰어난 사거리를 보유한 돌격소총으로 데미지가 살짝 아쉽지만 연사력으로 커버칠 수 있으며 헤드샷만 잘 맞춘다면 SMG에 버금가는 TTK를 보여주는 돌격소총이지만 제 손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총기인 것과 앞서 나온 AK-117과 25형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에 2위에 앉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츠는 조준 속도와 명중률을 골고루 보완하는 세팅이며 이중탄창을 이용한 세팅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 1위는 킬로141과 요즘 급부상 중인 피스키퍼 MK2입니다. 킬로는 무반동에 가까운 안정성, 뛰어난 데미지와 기동성을 보유한 하이브리드 총기로 해외에서도 M13보다 우위라는 말이 들려오고 있는 총기입니다. 파츠는 연장 배럴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조합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스키퍼 MK2는 사거리와 흉보 개수 증가 버프로 떡상한 총기인데요. 킬로보단 아쉬운 안정성과 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내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파츠를 끼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총기입니다. 제가 쓰는 파츠는 장거리 사격에 적합한 세팅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 돌격소총 베스트4를 정리해보았는데요. 그럼 전 이만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